190쪽 봅시다. 1차 부정식이에요. 자, 처음에 배운 건 1차 부정식이에요. 1차 부정식이 아니라 1차 부정식이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뭐야, 작년이죠. 재량 고등학교 2학년으로 따지면 2년 만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니들한테는 1년 만이겠지만 내용들을 좀 보고 가야 된다. 부동식이에요. 뭘 보고 부동식이라고 했냐? 얘기했냐?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부동호가 있는 식을 부동식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호에 몇 개 있어? 네 개 있다. 부동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일까? 식을 세울 때 등호로 세우는 게 아니라 부동호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등식을 세운다라는 건 같은 거 두 개를 놓고 등호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부등식을 세운다라는 건 비교 대상 두 개를 놓고 누가 크다 작다를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부등호의 기호는 무조건 몇 개? 네 개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얘랑은 천지체, 완벽하게 다른 거야. 등호가 있다와 없다는 완벽하게 다른 거야. 완벽하게. 그 이 등호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들을 부등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등식 중에서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걸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건 기본자 빼고 부등식의 성질이고요. 부자 빼면 등식의 성질이고요. 등식의 성질이다 라고 한다면 A랑 B랑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A에다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도 이건 성립해야 돼. 성립하죠.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나눠도 이거 나누고는 좀 따로 봐야 돼. 이거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 A랑 B랑 같을 때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보통 애들이 C는 0이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얘한테서 얘로 갈 때는 C가 0이라도 상관없어요? 네. 얘한테서 얘로 갈 때 C가 0이 아니야 되지. 네. 그지?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A 나누기 C, 그 다음 B 나누기 C, 얘는 뭐가 있어야 돼? 얘는 C는 0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돼. 왜? 나눗셈인데 분모에 0 들어가면 수학이 안 되나?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어. 뭐만 바뀌느냐?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곱하고 나눌 때 이 C값 언제? 곱하고 나눌 때 이 C값이 양수냐 음수냐 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느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느냐 기억나나?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거 말고도 뭐 사실상 따져보면 되게 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X라는 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X의 값하고 X분의 1의 값은 누가 더 크냐? X분의 1이 더 크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X 이런 또 범위였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A하고 B하고 비교해봤는데 A가 B보다 더 작대.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하고 막 역수 쳐서 비교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얘가 더 크다? 혹은 무조건 얘가 더 크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쳅시다. 둘 다 양수래.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오, 생각 잘해. 바뀌지. 바뀌어야지. 그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경우가 음수를 곱하고 나눠줄 때만 바뀐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여기 조금 더 추가가 되고 가미가 돼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켜요 학원에서. 근데 이런 거는 이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개념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문제 중에 하나고 니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걸 개념처럼 공부하지 마. 개념은 다야. 그게 끝이야. 음수를 곱하고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끝.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럼 이러한 것에서 부등호 방향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런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서 외우다시피 나온다를 목적으로 잡아야 되지 얘를 그냥 목적 삼아서 얘를 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얼마인지 알겠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 뭐지? A가 B보다 더 크대.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얘가 더 크대. A가 B보다 더 큰데 A하고 B가 더 큰데 A가 B보다 더 큰데 A 제곱 B 제곱 저기 뭐냐 대수관계를 비교하라. 대수관계를 비교하라. 어느 쪽이 더 커? A죠.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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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고 100이면 어떡하려고? 네? 아, 1이고 마이너스 100이면 어떡하려고? 여기도 보자. 뭔 말하는지 이해가? 뭔 말하는지 이해가? 모르는 거야. 조건들이 추가가 된다고. 조건들이 추가가 된다고. 조건들이.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누가 돼? 그대로지. 안 바뀌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반대로. 모르는 거야. 외우러 가면 되는데. 이해해야죠. 숫자를 넘어서 판단하는 뭐라는 이해가 있죠. 그 이해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지겨우니까 아 이건 외워둬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강한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다른 설명들은 안 합니다. 그냥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비교해서 딱 설명하고 끝나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스스로 파악하는 거야. 내가 뭐 여기서 따로 정리를 해준다. 아이 특강처럼 여기다 따로 정리해준다. 그건 뭔 나중에. 뭔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1차 부등식이에요. 식 자체가 무슨 식이어야 돼? 1차 식이어야 되는 거야. 1차 식. 그래서 이런 형태. 는 0 이런 형태가 1차 부동식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1차 부동식의 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 부동식의 풀이 요거는 방정식 풀이라는 느낌이 똑같아. 그냥 똑같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요것들 이거 해는 없다 해는 모든 실수 있다 이런 것도 뭐라고 할까 부동식의 특수해 그런 것도 똑같아. 엄마는 이제 그 따로 공부할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상호이가 있었으면 칠판에다 써주면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새끼가 말도 없이 빠져나네. 여기까지 뭐 말하는지 이해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렇게 해서 내용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잠깐만 얘기합시다. 수직선 풀이 방법을 공부했으니까 수직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수직선을 딱 놓고 봤을 때 자 어떤 부동식을 풀어서 해가 이만큼 이렇게 나왔대. 이거 표현해봐. 뭐야 X는 3보다 크다. 안 까먹고 있죠? 흰 돌이면 등호 붙여 안 붙여? 검은 돌이면 등호 붙이는 뭐 말하는지 가만 안 까먹고 있죠? 그죠? 지금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동식이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냐? 수직선으로 푸는 문제가 어려워. 수직선 잘 봐라. 수직선 잘 봐.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부등식 했었지? 네. 수직선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지? 해가 공통범위였지? 네 개 나온다? 네. 네 개까지 나온다? 부등식?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 네 개로. 아. 부등식 해가? 부등식 해가?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해를 막 그렸더니만 얘랑 얘 사이에 뭐가 있고 요렇게 나오고 그냥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이런 식으로 딱 나왔다고 쳐봐. 여기 뭐 이거 흰 돌, 검은 돌, 얘가 검은 돌, 얘가 흰 돌, 어? 여기 흰 돌, 이게 또 뭐야 이거 검은 돌. 만약 이렇게 있다고 쳐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개의 부동식 수직선을 그리고 딱 그려서 그러면서 연립 부동식 문제 공통범위 해를 찾자. 여기 A, B, C. D, E, E. 이는 왜 대문절라고 해, 씨. 어? E, F. 좋았어. A, B, C, D, F. 그러니까 한마디 1번식은 뭐라는 거야, 1번식은. 1번식은 뭐라는 거야. X가 D보다 작다라는 거고. 2번식은 뭐라는 거야, 2번식은. X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고. 3번식은 뭐가 라는 거야? X는 작거나 같고 또는 B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E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4번식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거야? 4번은 X는 A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통범위가 어디야? 이거를 식을 보고 공통범위를 찾아내면 둘 중에 하나죠. 천재, 아니 병신. 수직선을 안 그리고 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주세요.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수직선을 그렸어! 그렸는데도 안 보여! 보였어. 뭐야, 공통범위. 하나, 둘, 셋. 없어. 공통범위 없어. 3번이 뭐였죠? 공통범위 없어. 없지. 1번이랑 2번이랑 겨, 그 3번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근데 따로 바꿔게 있잖아. 10번하고 C하고 이 차이. 이거를 빨리 보는 방법은 이런 걸 빨리 보는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해 줄게. 빨리 보는 방법은 경계선에다 세로선을 그어보면 이거 내가 알려준 요령이다. 그냥 세로선을 그어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없어 네 개짜리 없지 뭔 말인지 얘가 이거 내가 알려준 요령이다 그 리듬만 알고 있으면 돼 좋다 이거는 지금 네 개의식이지 부동식 네 개의식이죠 네 개가 겹쳐야 되잖아 선생님 네 개 겹쳐야 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이지 여기 하나 둘이죠 네 개짜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공통부분 있어 없어 없어. 뭔 말하는지 강한가? 부동식에서 수직선을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런 요령을 알려줘. 근데 이 생, 너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직선을 문제를 풀 때 요령을 알려줄 만큼 복잡한 거야. 뭔 말하는지 강한가? 수직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요령을 내가 알려줘야 할 만큼 복잡한 거야. 그렇게 포인트 맞춰야 돼. 나중에 가서 더 얘기해 줄게. 알겠죠? 일단 이거 봐봐. 3번이 이렇게 있잖아. 3번 이해. 거운들면. 선생님 다시 한번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반. 미치웠나요? 이해 거운들면. 어, D 이거보다 작으면 C. 어때? 그러고. 1이 안 되잖아. 1이 안 섞여 있잖아. 뭐라고? 1이 안 섞여 있잖아. 뭘 얘기하는 거야? C와 E 사이에 안 되네요. C하고. E. 여기 말하는 거야? C하고 이 사이? 3번, 그거, 아, 3번. 이거 2번 될 거고. 이거 안 되잖아. 3번이 안 되잖아. 여기 공통범위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지. 아. 이해가?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A, B, C가 실수일 때. 자, 앞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알겠죠? 저 말 그냥 지나가면 돼, 안 돼? 써먹든 안 써먹든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 문제 풀이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그치? 써먹든 안 써먹든. 안 써먹을 거야, 여기서. 근데 그래도 알고 있어. 넘어가면 안 돼.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객관식 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바르지 않을 거야. 이런 거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기억 봐봐. A가 0보다 크고, 아니, 예, 뭐냐. A하고 B가 0보다 둘 다 크대. 근데 A가 B보다 작대. 이거 둘 다 무슨 얘기야?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얘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네. 근데 A분의 1하고 B분의 1하고 B분의 얘가 더 크대. 생각을 한번 해봐.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맞겠지? 네. 왜 맞아? 숫자를 넣어봐서 판단을 해. 근데 그 판단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봐. A라고 B는 0이 아니죠? 네. 크다고 했으니까. 네. 야, 여기에다가 양변의 최소공배수 AB를 곱해볼까? 양, 최소공배수 AB를 곱해볼까? 뭐나 뭐? B. 응. A. B가 얘보다 큰 거 맞았나? 맞아요. 논리 증명. 숫자를 넣어보는 거 말고도 논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갔어? 네. 요런 것들은 어떨까? 니은은. A가 B보다 크다. 이면. 내가 성립한대. 눈에 확 보여야 되는 건 누구야? C. 마이야. C가 아니야. 같은 거 더한 거잖아, C는. 어, 같은 걸 더하고 뺄 때는, 더하고 뺄 때는, 더하고 뺄 때는, 더하고 뺄 때는, 뭘 더하고 빼든 간에, 그동안 밖에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뭐만 보면 돼? 곱하고 나눠진 것만 보면 돼. 마이만 보여야지. 마이가 곱해졌지. 네. 그동안 보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바뀐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디귿 볼까요? A가 B보다 크대. A가 B보다 크대. 지금 크다라고 나왔어. C가
0보다 작대. A가 B보다 큰데 C가 0보다 작대. AC! BC! AC가 무조건 커야 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숫자를 지금 C로 나누면 되잖아. C로 나누면 되잖아. C는 0 아니니까 나눠도 되잖아. 근데 C가 지금 뭐야? 음수지? 그럼 어떻게 돼? 바뀌어야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지금 얘기. 얘 강한 거야. 숫자 넘어오는 짓을 하려고 하지 마, 자꾸. 안 되면 숫자를 넘어오는 건 맞아. 근데 숫자 넘어오기 전에 논리를 좀 증명하려고. 시험 볼 때는 숫자 넘어오는 게 제일 정확해. 맞아. 내가 부정 안 해. 시험 볼 때는 숫자 넘어오는 게 제일 정확해. 근데 논리를 자꾸 생각해 보라고. 이유는 딴 거 아니고. 서술형이 나오면 숫자 넣을 거냐? 안 돼요. 서술형에다 숫자 넣으면요. 숫자를 대입해서 증명하지 마시오라는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A, B와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밝히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발레를 들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아. 발레를 드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는 숫자를 예를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생각보다는 논리적으로 좀 생각할 줄 알아요. 숫자 넣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쉬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봐봐. X에 대한 부정식 AX-1이 X-A보다 작다를 푸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X의 개수 A가? 문자로. 일단 푸시오라고 했으니까 해를 구하라는 거지. 넘겨. 해 구해. AX에서 X 빼주고 그 다음 1 넘어오니까 이렇게 돼. 맞아 맞아. A 나눠줘야 되지. A로 묶어줘야 되지. X로 묶어줘야 되지. 네, 이게 맞나요? 맞아 안 맞아? 네. 나눠줘야 되지. 네. 그럼 나눠주면 A-1이고 1-1 맞냐? 이게 앞분 되죠? 그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네. 여기까지 이제 강한 거.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나 지금 문자로 나눠줬지. 미정계수. 나 미정계수로 나눠줬어. 저 함부로 나눠주면 되는데. 등식이었으면 상관없겠죠. 등식이었으면 답은 이거지 그냥. 등식이었으면 없으면 마일. 근데 지금 부등식이지. 네 개 중에 선택해야 되죠. 저 A-1 양수인 줄 알아본다. 지금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쪼개야지. 그렇지. 뭘 쪼개야 돼? A가 A-1이 A-1이 처음에보다 양수다. A-1이 0보다 작다. A-1이 0과 같다. 세 가지로 쪼개서 A-1이 0보다 크다면 X는 A-1을 그냥 나눠주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이거지. 이해 강한가? 얘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하지. 조심해야지. A-1이 0이래. 0X가 1-A보다 커야 한대. 0X가 1-A보다 커야 한대. 아 미쳤어. 뭐하는 거야. A에다 1 넣는 거지. 그 문제가 아니구나. 0은 1로 봐. 0보다 작대. 말이 돼야 돼.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지. 답은 어떻게 써야 돼? 넘겨서 A가 1보다 클 땐, A가 1보다 작을 땐, A가 1과 같을 땐. 뭐 말하는지 이해가 강한가? 해는 없다. 나도 보면 X에 대한 부정식 해가 풀어야지. 뭐 해줬으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넘겨. 4 X-A제곱 X 크거나 같다. 2-A X를 묶어주면 4-A제곱 X 크거나 같다. 2-A 여기서 4-A제곱으로 8을 옮기려고 하지 마. 2 플러스 A, E-A, X가 뭐야? E-A보다 크거나. 뭔 말하는지 이해 강한가? 어떻게 해야 될까? E-A로.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 약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네. 이 새끼 양수인지 무슨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X라는 남자들이 E 플러스 A. 근데 저 무동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E-A가 없지. 아, 해줬냐 지금 이거? 아, 해줬네. 아이씨. 얘 이거 풀었을 때 해가 뭐여야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서.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었겠지. 어쨌든 간에 나눠줘. 나눠준 식을 보면 x는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 얘는 뭐야? 2 마이너스 a. 부등호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바뀌어야 하지. 얘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가, 안 가? 그럼 2 플러스 a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지. 뭐하냐? 2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 2 마이너스 a가. 얘가 얼마냐? 약 2 플러스 a분의 아, 알 수 없구나. 1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네. 그죠? 이거부터 구해야 되는데, 소리.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으니까 얼마?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a는 마 a가 마삼이죠. 뭔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아 얘네 이제 해를 자꾸 못 보고 못 보고 내가 지금 풀고 있는. 해가 주어진 거니까 그냥 풀어서 그냥 구하면 되지. 뭔말 하는지 이해가? 왜? 동이야 왜? 됐어 괜찮아? 다시 해줄까? 그냥 자 다시 해. 봐봐. 2번이야. 풀면 돼. 4x 마이너스 a 제곱 x 2 마이너스 a x로 묶어주니까 4 마이너스 a 제곱 x 2 마이너스 a. 인수분해 안 해줘도 되지만 해주면 안 해줘도 돼. 그 넘기고 하면 되니까. 2 플러스 얼마? a 2 마이너스 a x 크거나 같다 2보다 2 마이너스 a보다. 얘로 나눠줘야 되잖아. 맞잖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부등호를 아직 쓰지 말고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 부등호 방향이 얘 해가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냐 안 맞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뭐라는 거야? 음수였다라는 얘기야. 이건 아직 못 풀어 니들. 이거 a값이 2차 부등식이거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나 아직은 못 푼다고. 아직은 못 푼다고, 아직은. 아직은. 나눠줬을 때 얘가 음수였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 값이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냐, 안 맞냐? 얘 가, 안 가? 얘랑 얘는 약분돼 버리지. 그럼 2 플러스 A분의. 2 플러스 A분의 1이 뭐랑 똑같아? 마 1이하고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네. A 값은 얼마겠어? 마삼이겠지. 마삼 나와요. 마삼, 마 1분의 마, 1 해갖고 마 1 나오지. A 값은 마삼. 뭔 말하는지 이해 가, 안 가?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알겠어? 부등식 풀듯이. 뭔 말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뭐가 좀 이상하다. 방금 전에 그거 A가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거 왜 이제, 잠깐만 내가 왜 부등호 방향을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지? 잘못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잘못 움직이신 것 같은데 이 양을 넘기면은 4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네. 이거 x고. 네. 이거 2 마이너스 a잖아. 아 이쪽에서는요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요 저 인수분해하기 쉽게 만든 것 같은데요. 얘는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로 하지 않고 아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아 쏘리. 아 똑같아 맞아. 그 2차 부등식 부분은 뭐냐면 동이야. 얘가 음수해야 되잖아. 부동만 바뀌어야 되니까 2 플러스 a 2 마이너스 a인데 이거 나머지 됐고 이 a값 음수야. 네. a 제곱값이 음수잖아. 얘가 음수해야 된다니까. 네. 이거 사이값까지 바깥쪽 값까지 사이값 바깥쪽 2차 얘기에서 뭐 음수라고. 아 음수라고 음수. 네네. 바깥쪽. 그건 됐고 잘못했어. 그 다음 요거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은 연립 부등식 몇 개 있는 거 그냥 두 개 엮여 있는 거야? 두 개 엮여 있는 거야? 두 개 엮여 있는 거? 그리고 해가 뭐야?
공통범위. 해가 뭐야? 공통범위. 해가 뭐야? 공통범위. 내가 2학년 때 이거 할 때도 내가 굉장히 강조했었지. 해가 뭐야? 공통범위. 공통범위야. 네.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하나만 추가하자. 해가 공통범위라고. 공통은 또는이야, 이거야. 2학년 때는 내가 또는하고 이거를 얘기를 못했어. 근데 3학년이 넘어온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어. 2차 방정식이 넘어온 지금은. 왜? 2차 방정식이 해에서 또는이 나오거든. 또는이란 거 뭔지 알거든, 이제. 또는은 합친 거야, 공통이야. X는 2 또는 3이면 2하고 3의 공통점이? 아니잖아. 2도 되고 3도 되는 거잖아. 또는은 합친 거야. 연립부동식 해는 무슨 범위야? 연립부동식 해는 공통범위지. 이거야, 또는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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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 하는지 가한가. 이해갔어? 이해갔어? 나 봐봐. 두 연립부동식의 해가 여기 공통범위가 이거 나왔어. 이거 또는이야, 이거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정신 차리고. 이거 형 어떻게 읽어? 얘가 1, 2, 3, 4야. 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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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돌이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2보다 작다. 공통범위는 이거라니까? 공통범위는 이거라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맞지? 그냥 얘도 어떻게 해?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근데 두 개를 합쳐서 불러야 되지. 두 개 다 불러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제대로 읽으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다시 뭐라고? X는 1보다 크거나 크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크고 고 그리고 제대로 읽으라고. 2보다 작다 이거나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다. 뭔 말하는지 가한가. 제대로 읽어라. X는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 미친놈들 큰일 난다. 혼나다. 그렇게 읽으면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포고서를 까는 거니까 내 말 들어라. 알겠지? 너 종지만 그리고 그러네. 나도 지금 어떻게든 처음 보이는데 내가 내려줄까? 자, 뭐, 공통범위 찾는 거야,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하고 합시다. 연립부동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일자 형태로 나와 있는 건 내가 그냥 골고루 섞어서 아무렇게 묶으라 그랬지. 마음대로, 그치? 어. A랑 B랑 같대, B랑 C랑 같대, C랑 A랑 같대, 아무나 묶으면 된다 그랬잖아. 연립부동식에서는 반드시, 네버, 반드시. A, B, B, C. 1번, 2번. 이유가 뭐 때문이야? 뭐 만약에 A, B 한 다음에 A씨랑 아니면 B씨랑 그 뭐 관계를 못 찾아. 그렇지.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거랑 이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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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이거이면 이거 돼. 이거이면 이거 된다고. 이거이면 이거 되잖아. 네. 맞잖아. 네. 근데 이거이면 이거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작은데 C하고 B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잖아. 쌍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얘가 안 된다고 얘는 되는데.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가한가?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렇게 연립부동식을 세운 식은 얘를 의미하는 거야? 문제는 얘 풀라고 줬는데 얘가 얘를 의미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알겠냐? 알겠냐? 새로운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이래. 자빠 졸라 그래. 아유. 미니에서 쉬운가 봐요. 얘 가한가? 가요. 무슨 일 하시는 건가요? 느낌이 있어요? 한데요? 중학교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해 얘기. X는 4보다 크다. X는?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자신이 크게 이 새끼들아. X는 4보다 작다. 작다야? 네, 칭찬기는 다 있는데. 작다야? 뭐, 아, 마이너스예요? 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작다야? 네, 작다.
검은 돌하고 흰 돌하고 같이 있을 때 애들이 헷갈려. 4라고 그냥 주면 얘 4지. 검은 돌이면 여기 검은 돌이야.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가면 돼. 그리고 흰 돌은 어떤 식으로 올라가면 되냐면 흰 돌은 비스듬히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생각하면 연립부동식 해보야. 공통범위라 그랬지? 네. 비스듬한 길이야? 수직거리야? 수직이야. 여기겠지? 비스듬한 거잖아. 네. 이해 가한가? 네. 얘가 반대로 가도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죠. 안 달라지겠지. 이해 가한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숫자 넣어서 4보다 작거나 같다고? 4, 5, 6, 7, 8, 9, 10. 얘는 4보다 작다고? 아니, 4보다 작거나 같다고? 3, 2, 4, 3, 2, 2. 4보다 작다고? 3, 2, 1. 어, 얘가 더 크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이해 가?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 나오니까 잘 나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연립부동식에서 해를 얘기할 때 얘가 특수해를 나타내는 건 알고 있죠? 네, 네. 둘 다 검은 돌. 4. S는 얼마? 4. 범위를 가져? 값을 가져? 4. 값 가져. 이러면 범위. 해가? 5. 억다지. 네. 흰 돌과 검은 돌은 무조건 공통 범위 있어 없어? 흰 돌과 검은 돌은 무조건 공통 범위 없어. 방향이 같지 않는 이상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네. 방향이 같아지는 순간 흰 돌이 공통 범위와 검은 돌이 공통 범위야. 네. 흰 돌이야. 흰 돌이야. 네. 흰 돌이야. 네. 검은 돌이 더 커. 흰 돌이 더 뜨끔해. 검은 돌이 흰 돌을 감싸고 있는 거야. 공통 범위는 누구야? 네. 흰 돌이야. 알겠냐? 네. 아, 네. 해가 특수하다 연립부동식 모양 보고 얘기하는 뭐 이런 거는 뭐 하면 되고. 연립부동식을 푸시오라고 했어. 연립부동식을 푸시오. 부동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뭐 구하라는 얘기야? 해 구하라는 얘기야. 부동식 풀면 돼. 첫 번째 똥똥똥 기억 풀면 어떻게 해야 될까? X는 아니 씨. 넘어가면 8이죠. X는 얼마? 4보다 크다. 이 X 마이너스 X 넘어가면 어떻게 돼? 3 X 넘어가면 얼마? 3. 그러니까 어떻게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뭔 말하는지 가한가? 근데 문제 그냥 혼자 푸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 거지. 이들은 어떻게 미지수가 있을 때 미지수 왼쪽. 둘 다 미칠 수 있을 때는. 아 그리고 오른쪽. 뭔 말하는지 가한가? 예. 수직선이 나타내서 해를 나타내면 1이 왼쪽에 있겠죠. 4가 오른쪽에 있겠고. 맞아 안 맞아? 오른쪽으로 쭉. 얘한테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얘한테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공통 범위는 얘가 되니까 X의 값은 4가 되는데 이제 이런 간단한 식들은 암산점 때려라. 머릿속에 수직선 그리고. 알겠냐? 네. 중학교 2학년이라면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라고 했겠지만 이건 고1 되잖아. 암산 때려라. 네. 알겠냐? 네. 그래도 수직선 그리는 걸 자꾸 연습해라. 뭐 말하는지 알간? 네. 야도 풀어보면은 어떻게 된가요? 4x, 마이너스, 3x, x, 2x, 넘어가면 x, 3. 플러스 3. 5x고 2x 넘어가니까 4x, 3x, 작거나 같다 넘어가니까 얼마? 13. 3, 13. 맞냐, 맞냐? x의 값은 작거나 같다 3분의 13. 근데 이게 3보다 크니까 3분의 샤샤샥, 샤샤샥이야. 3분의 13 어디다 찍어? 오른쪽! 왼쪽. 3은 어디다 찍어? 왼쪽. 왼쪽! 지금 X가 3보다 크다야? 정답 3보다, X는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X는 3보다 크거야? 3보다 크거나? 크고. 크고! 고! 고!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하는지 강한가? 네. 수직선 그려서 찾아. 예. 알겠어? 네. 아주 간단한 건 암산 때도 되는데 웬만하면 수직선 그려. 예. 이해 강한가? 내가 뭔가 얘기하려는데 자꾸 까먹네. 모르겠다 씨. 자, 요런 형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1번, 그 다음에 2번. 됐어요? 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3x가 넘어가니까 2x,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x의 값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2번 넘어갑니다. 3x 넘어가니까 2x가 될 거니까 작고 나갔다. 2 넘어가니까 6 나와서 x의 값은 작고 나갔다. 뭐보다? 3보다 작고 나갔다. 정답. 수직선상에 놓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6이 왼쪽이고 3은 오른쪽이다. 그러나 오른쪽보다는 어떻게? 작고 나갔고 마이너스 6보단 크다.
크다. 공통 범위를 빗감쳐서 얘기하면 x의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6보다 적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흰 돌에서 많이 들릴까 애들이? 검은 돌에서 많이 들릴까? 검은 돌. 애들이 흰 돌, 검은 돌에서는 안 들려요. 어디서 들릴까? 아, 유클리드. 방향에서 들린다. 네. 방향 조심해라. 방향에서 들린다고 했어. 네. 방향 들린다고 그랬어. 방향 조심해. 흰 돌, 검은 돌 때문에 틀리잖아. 이렇게 그릴 수, 이렇게 인데 이렇게 그릴 수. 그렇지, 그렇지. 안 풀면 되겠지. 아까 중학기 2학년 거고, 기억이 아직은 중3 초반기라 기억이 날 거니까. 제일 문제 아니에요, 특수한 애를 가질 때, 특수한 애. 어떤 특수한 애를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X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작거나 같다? 4보다. EX 넘어가니까 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그럼 이거 그리면 수직선상에 그려놓고 4라는 점 찍어놓고 검은 돌에 왼쪽 가시고 검은 돌에 오른쪽 가시는데 공통 범위는 꼴랑 뭐밖에 없어? 4. 아! 부동식의 특수의 범위가 아니라 무슨 값을 가질 때? 값을 가질 때! 범위가 아니라 값을 가질 때 특수. 뭔 말하는지 이해 가, 안 가?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가요. 근데 얘를 여기서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부동식을 풀었는데 X는 A래. 해가. 예.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뜻이냐? X는 A래. 무슨 뜻이야? 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일 것이야. 네.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네. 무슨 말하는지 가, 가. 네. 값을 갖는 게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시오. 네. 니들 풀어. 아, 얘는 다른 거네. 아이씨. 3-2x 플러스 2x-13. 3x 18. x는 6보다 작다. 두 번째 거 작거나 같다 2x 16. x는 크거나 같다 8. 수직선상에 그려야 돼. 근데 애들이 이거를 관 이거를 뭐랄까 그 관습은 아니고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작은 거하고 큰 거 나오니까 x는 6보다는 크고 8분의 작거나 같다 치는 게 좋네. 무조건 사이값 아니야? 그럴 수가 말도 안 되는 거. 직선상에 6이 왼쪽이니까 8은 오른쪽이야. 6보다는 작아. 흰 돌이 왼쪽 가야 돼. 8은 어떻게 검은 돌이 오른쪽을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연립 부동식 해는 뭐라 했어? 공통범위.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뭐야? 해가 없다죠. 얘 가만. 예. 해가 주어진 경우의 미지수 값 구하기. 해가 주어졌대요. 한마디로 뭐야?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그 해를 넣을지. 부동식에서는 해가 주어졌어.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예준이 기억나냐? 진짜 기억나? 무슨 실수를 했었던지도 기억나냐? 진짜 기억나냐? 응? 예준이와 나만 아는 거야. 언제 뭐 했어? 그런지. 예? 딱 기억이 그렇게 나. 자. 얘 풀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5보다 작다. 얘 거 풀니까 어떻게 해? X 3 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마삼X지? 네. 넘어가니까 얼마? 4X 됐어? 네.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죠? 12 있고 플러스 A. A죠? X는 작다. 뭐보다? 4분의 12 플러스 A. A보다 작다. 네. 아직은 내가 쉬운 거니까. 참 아직은 쉬운 거니까. 3. 힌트! 무슨 놈의 힌트? 부등호가 달라? 네. 부등호가 다르다고? 인형은요? 뭔 말하는지 얘 가냐 안 가냐? 아니다. 얘 누구 거기니? 얘 거겠지? 네. 이건 누구 거기냐? 아, 얘 거겠지. 빚값은 뭐야? 3. A값은 얼마?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얘 가 안 가? 네. 얘 가? 네. 시봉탱이들. 시봉탱이들. 아이 잠깐 멈추고 자 필수 이제 7번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의 이체득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해 얘기 나왔으니까 풀어야 되겠죠. 그죠? A는 뭘로 보여야 돼? 숫자. 그죠?
문자병에 걸리지 마시고 마삼X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EX. EX 마삼 넘어가니까 4. X의 값은 크거나 네. 같다 2보다 두 번째 X 작다 2A 맞소다. 맞아 맞아. 수직선에 그려서 풀어야 돼. 얘는 찍을 수 있어. 2라고 찍고 아무데나 빡빡 묶여놓고선 검은 돌하고 오른쪽 가면 되는데 얘는 못 찍어. 얘를 찍기 전에 문제를 봐야 돼.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얘 모양을 보면 흰 돌 왼쪽 가야 돼. 2A 마이너스 3.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를 옮겨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왼쪽 오른쪽부터 결정하셔야 돼. 일단은 왼쪽 오른쪽부터 결정하세요. 일단은 왼쪽 오른쪽부터 결정하세요. 일단은 왼쪽 오른쪽부터 결정을 하자. 됐어요? 그리고 끝났느냐? 아니야. 조심해야 될 건 이 수직선은 누구를 나타낸 수직선이야? X야. 이 수직선은 누구를 나타낸 수직선이야? X야. 근데 나는 지금부터 누구를 찾을 거야? A의 범위를 찾아야 돼. EA-4가 2보다 일단은 왼쪽인데 인터뷰를 하시라고. 이게 인터뷰. 어떤 인터뷰를 하셔야 되느냐?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EA-4가 아니야. 흰돌을 포함한. 흰돌을 포함한 EA-4한테. 넌 이가 돼도. 야, 너는 이가 돼도 상관없니? 이 해를 만족하는 게 아니? 상관없냐? 네. 그러면 EA-4가 가려지고 생각하겠지. 응? 내가 2라고? 네가 돼도 해? 가자 안 가자? 안 갔지? 흰돌 갖고 오는 건 공통이 없으니까 얘 가 안 가? 네. 그러면 두목 붙여도 돼? 안 돼? 돼요. 흰돌이라 그래서 흰돌 가야 돼? 얘는 X고 얘는 A범이야? 얘 가 안 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손이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부동이에요. 아니. 그럼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A값은 넘어가니까 6 2로 나누면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등호 하나 차이 때문에 틀린다. 인터뷰였어. 뭔지 알겠냐? 관련돼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238 238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립부등식 정수인 해. 해. 해가 났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해. 풀어. 해가 났으니까. 풀어. OX 넘어가니까 어떻게 EX. OX가 넘어가니까 EX. O 넘어가니까 8. X의 값은 작다. 4보다. 너 계산 따라오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거 할 때는. 네. 계산 따라와야 돼. OX 넘어가면 X 크다 K 마이너스 됐어 됐어. 수직선에 해를 표현해봅니다. 4와 K 마이너스 둘 다 문자가 나올 수도 있다. 둘 다 문자 나오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표시하면 돼. 알겠죠? 둘 중에 둘 다 문자 나오면 아무거나 하면 돼. 4가 나왔으니까 4는 일단 표시해주고 흰돌이야 작다야 왼쪽 가야 돼. 얘를 상상해봐. 흰돌이야 검은돌이야? 흰돌이 오른쪽 가야 돼. 정수인 해가 두 개. 일단 해를 가졌다는 얘기잖아. 네. 공통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 연부를 풀고 있잖아. 네. 공통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다면 K-2는 일단은 왼쪽 오른쪽부터 누구? K-2의 누구? K-2의 왼쪽 오른쪽부터 결정하자 이거야. K-2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 일단은 공통 범위를 가져야 되니까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 찍고 K-2 흰돌 검정색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빗금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인 해가 두 개니까 그 정수인 해 두 개의 정체부터 밝혀주자. 만약에 검은 돌이었다면 4 붙었으면 되겠지. 하지만 흰돌이기 때문에 여기 뭐 붙었어야 돼? 3 2 또 3 4라고 써놔. GB만 이해가 안 가? 2하고 3은 들어가야 되는데 1은 들어가면 돼.
이런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만 가지고도 대략적인 K-2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인터뷰지. 누구한테? 힌도를 포함한 K-2한테. 얘야, 너는 1부터 물어볼까? 1이 돼도 상관없니? 1이 돼도 정수해가 두 개냐? 네. 1이 돼도 정수해가 두 개야? 네. 힌도? 아, 힌돌. 힌돌이잖아. 힌도를 포함한 K-2한테 물어본 거잖아. 네. 1 포함 안 하잖아, 어차피. 네. 1이 돼도 돼, 안 돼? 네. 되죠? 이거 정리해주고 하면 헷갈린다. 정리하기 전에. 그 다음 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해. 선생님 여기 등목 붙었잖아요. 안 붙으면 되겠죠. 조금만 지나면 깨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깨져요. 늘 마음대로 규칙 만들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알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깨집니다. K-2가 2가 돼도 해 갔냐 안 갔냐? 안 갔지? 아, 안 갔지. 그러면 안 되지. 네. 왜? 2가 빠져버리니까 3 하나밖에 안 갔지. 네. 그럼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네. 안 되죠. K는 양변에 2 더해주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 답이 됐는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가 A보다 크대. 자연수 해. 자연수 해고. 자연수 해고 어때요? A 이거지? 네. 자연수에 해가 없죠? 네. 어떻게? 해가 없어요. 자연수에 해가 없어야 되나? 불가능해요. 아니 네? 너 뭐하냐 지금? 왜 이거 이렇게 쓰냐? 소리 소리 소리. 불가능해. X가 A보다 크려면 불가능하지. 오른쪽으로 하는 거 무조건 자연수 같죠. 작다 이렇게 되겠지. A의 값이 될 수 있는. 자. 최대수. 자연수 해가 안 가지. 네. 이거 어떻게 풀어? A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A 범위. A보다 작다.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자연수인 해가 없다 그랬잖아. 그럼 자연수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왜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A는 1보다 작다지. 끝났고? 안 끝났어. 힌도를 포함한 A한테 물어봐. 야, 넌 1이 돼도 자연수인 해. 안 갔냐? 힌돌이잖아. 안 갔지? 얘 가 안 가. 이때 조심해야 될 것.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 했던 대로 하는 관성이 있어서 이런 간단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런 거에 나올 수 있어. 다음 주에 뭐 바른 거 바르지 않은 거에. 객관식 보기 한 줄에 나오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관성에 젖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 분명히 뭐와 뭐 사이였는데, 아,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럼 0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 1보다 작기만 하면, 작거나 같기만 하면 0보다 큰 거 자연수 안 맞죠? 0 따질 필요 있어 없어? 0 따질 필요 없다. 그 무조건적인 사이값 이 생각하지 마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보통 씨 활용해요. 농도가 공식 한번 외워볼까? 농도 어떻게 보여? 그렇지. 똥물분에 똥 곱하기 배. 아 좋아. 똥물분에 똥 곱하기 배. 아 좋아. 잘 외우고 있네. 똥량은? 똥량은? 아 이거는 입에 쫙쫙 달라붙는 건데 100%의 농도, 100%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100%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맞아 안 맞아? 네. 기억나? 네. 봅시다. 그리고 그리라 그랬지? 허이 곱하기 되지 말고 그려. 8% 소금물 몇 그램? 300g. 여기다 뭘로? 14%의 소금물 넣어서 굿! 그죠? 넣은 이 결과물이, 이 결과물이, 이 결과물이, 이 결과물이 9% 이상, 11% 이하가 되는 이 결과물이. 뭐라고 써요? 소스 플러스. 결과물이.
300이야 300 플러스 X야? 300 플러스, 300 플러스 X야. 얘는 얘도 300 플러스 X. 결과물이. 선생님 그림 다 그렸어요. 식은 어떻게 써요? 식은 뭘로 돼요? 소금이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양변 얼마 곱해주기 시작해? 100 곱해주고 뭘로 풀어야 돼? 연부. 1번, 2번으로 풀어야지. 이해가 안 가? 숙제 어디까지? 연습 문제 빼고, 연습 문제 빼고, 니들 내일 수업 몇 시부터지? 11시 반. 아, 가능하겠네. 차이랑 이거? RPM까지 써야 돼.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월요일까지. 토요일날 내가 RPM하고 차이 검사한다고 했지? 네. 연습 문제까지 포함해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일단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검사 2쪽까지. 알겠죠? 검사 201쪽까지 하게 되고 자, 잠깐만 인트로 개념원리 2번까지는 중학교 2학년 거예요. 여기 개념원리 3번 개념원리 2의 공상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부터가 본격적인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숙제는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숙제는 연습문제까지. 상훈아 숙제 201쪽까지 해서 월요일날 검사합니다. 월요일날 진도를 월요일날 이거를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갖고 와. 알겠죠? 알겠죠? 이제 선행 그 다음 현행 시험 대비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나가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